기도드립시다. 아버지 앞에 무지몽매한 죄인 계수들, 아버지 거룩한 성호 여호와 이름을 불러달라고 한없는 사랑을 값없이 베푸셨고, 우리를 긍휼과 자비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이큰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마치 모세 백성이 애굽으로 돌아가듯이 오늘 흑암의 세력이 강하여 흑암이 팽창한 영적 밤 중에 모든 교회는 애굽에 빠져 있고 하나님의 종들도 다 끌려갔는데 이제 애굽 땅 중앙재단 원토마트의 상징과 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포도원의 망대같이 겨우 하나를 남겨놓고 역사하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능력과 권세가 크시니 그래서 모세가 한 사람이 가서 엘리야 한 사람이 가서 다윗이 한 사람이 가서 원수를 뒤집었고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나타냈듯이 오늘 스룹바벨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큰 산을 무너뜨리는 머리돌 역사로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지체지 마시고 속히 이루시고 종들을 감화 감동시켜 모아주시고 주님의 크신 경륜과 뜻을 이루시옵소서. 이 아침도 사도 요한에게 주신 계시록을 읽고 들을 때 하나님의 집에 본부의 속성과 사랑과 경륜을 알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사탄은 이 세계를 점령한 지가 6천년이 됐는데 시대시대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죽였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영을 잡는 철장 권세를 스룹바벨 재단에 주시고 기다리라고 하시면서 때가 되면 속히 이른다 하셨나이다. 기다리는 심정으로 보좌만 바라보고 있사오니 지체지 마시고 아버지의 긍휼을 베푸시고 심판하사 악을 다 제하여 버리고 선한 인격, 선한 변화성도 종종만 남겨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시나이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4장은 천국교회의 강경입니다. 이일 후에 내가 요한 사도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문은 성경에 예수님이 문입니다. 양의 문인데 이 세상에도 모든 집마다 문이 있잖아요. 학교도 교문이 있고 문이 있습니다. 군대는 영문이 있고 문으로 들어가야 그집 식구고 참 사람이지. 걔는 문이 없어요. 아무데나 다녀요. 걔는 가는 곳이 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도 영적으로 문이 요한복음 10장에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이 문으로 들어오고 나가야 되지. 이 문이 아닌 다른 데로 오는 것은 절도요 강도라겠어요. 그렇게 사도 요한이가 보좌에 오신 예수님을 땅에서 3년을 모셨어요. 참 좋았어요. 그런데 구름 타 가신 걸 봤어요. 감람산에서요. 그때 나이가 많아 늙어서 밤모습에 기양살이 왔는데 주여 부활의 날에 주님이 오셨어요. 요한아 고생 많다.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보자요. 영이 몸은 땅에 밤모습 있고 영계적으로 지금 보좌에 갔습니다. 그럼 사도 요한만 간게 아니고 바울 사도도 갔다 왔어요. 셋째 하늘에. 그 이사야도 6장에 보좌를 봤어요. 에스겔도 두 번씩 봤어요. 그 모세도 시내산에서 하나님 오셨어요. 산이 진동하고 구름이 빽빽이 덮인 가운데서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역사는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가 본부지 이 땅은 타락이 돼서 못 써요. 그래 이 땅의 모든 시대마다 교회들은 그 출발점이 본부입니다.
모세 강좌 교회도 본부에서, 피로산 교회도 본부에서, 첫대 교회도 본부에서. 예, 본부가 중요합니다. 우리 인체에서요, 다리 하나 떨어져도 괜찮아요. 목발 짚고 다니면 되고, 팔이 하나 떨어져도 살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떨어지면 못 살아요. 그렇죠? 머리 염사 안 봤어요? 못 봤잖아. 그 상해 군인들 몸이 떨어져 나가도 좀 불편하지만 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 머리가 떨어지면 죽어요. 예? 하나님의 머리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또 육적 관계로, 영적 관계로는 부부 관계요. 에베소서 5장 보면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해, 잔소리 말고. 교회들이여 예수 남편에게 복종해, 성령이 교훈했습니다. 복종 잘하고 있죠? 여러분 남편이 예수 맞아요? 어제 안녕하시래? 자주 만나요? 같이 살아요? 따로 살아요? 이혼 안 했지? 이혼했어요? 이혼산 만으로 더블 셋이 이혼했어요. 예수와 상관없어. 예수 뜻을, 경륜을 거절하겠어요. 이사야 14장 26절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이 경영을 하나님 피하지 않고 이루시는데,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당도 가 있어. 뱀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은요,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땅이고 나라입니다. 그래서 당군 이래에 단일 민족으로 천신을 섬겨왔어요. 하늘신을, 예? 천신제. 근데 유교 시대는 가정의 제도가 말이죠. 참 엄한 제도가 있어요. 남자가 주인이기 때문에 여자가 일곱 가지 잘못하면 쫓아내요. 그 칠거지약 그래. 칠거지약. 근데 하나님도 십거지약이 있어요. 십거지약. 10개를 잘못하면 쫓아내는데, 그 10개명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리 남편인데, 오늘 교회가 아닌데, 이 교회들이 10가지를 범하면 쫓아내. 알아요? 그게 뭐예요? 무슨 계명이요? 10계명이에요. 그럼 하늘 본부에서 모세가 계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가 하늘 본부에 간 것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려고 갔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베드로 바울이가 천국 복음서를 심어서 교회를 세웠다면은 사도 요한이가 받은 계시록으로 추수해야 돼. 그래서 14장에 예수님 보고 다른 천사가 예수님 그 낯을 휘둘러 곡식을 거두세요. 다 익었습니다. 알았다. 또 포도송이도 거둬서 밟으세요. 포도즙 틀에 밟으세요. 그 밟아보니 피가 포도주가 나왔는데 말굴레까지 올라왔는데 로마 척수로 1600스다디요. 우리나라 이수로는 700리대, 700리. 이렇게 주님 재림에서 아마겟돈 전쟁 때 십거지약을 범한 음녀교회를 심판하니 피가 낙동강 같이 흘러가더란 겁니다. 그, 우리 거기 속함 돼야 안 돼요? 안 되지요. 그러니까 살아남은 길은 계시록을 꿀같이 먹고 목이 터지도록 외치다가 3일 반 죽었다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셋의 왕권인데요. 딱 한 번밖에 없고 한 길밖에 없어요.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계시록대로 가는지, 계시록에 걸려 있는지, 계시록을 사랑하는지, 관심이 있는지. 네? 오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계시록 해석을 만들어 나와서 전하고 있어요. 맞지도 않는데. 그러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심판 권세를 줬잖아요. 예수님이 땅에서 유월절을 마치고 가니, 그 다음 오순절 성신 오고, 또 아버지 오른손에 책을 넘겨받아요. 5장에서요. 그 책대로 심판합니다. 이 땅의 피로상 교회를 심판해서 알곡 죽정이를 갈라놓고, 알곡에게만 세 층인 안식을 주고 죽정이는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문이 열렸는데,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사도 요한이가 들어보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일장에서요 가로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마땅히 된 일은 성경대로 됐다고요. 그래 바울 사도도 고전 15장 3절에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믿는 예수는 성경대로 출생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성경대로 부자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주님은 구름 타고 오시는 걸 내가 밤보섬에서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봤다. 그래서 내가 나된 것은 은혜로 됐지 율법과는 상관이 없다. 율법을 못 지켜서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썼는데 지켜지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내가 변화가 됐다.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니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됐다. 그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십자가를 원수로 알았는데 성령을 받은 애에게 십자가가 내 것이다. 십자가를 등에 졌다. 내 몸에 십자가 흔적이 있다. 내가 십자가 전하다가 많이 매를 맞았다. 몸에 상처가 났다. 나는 십자가만 자라간다. 복 받았죠? 복 받았어요? 응. 십자가만 자라간다. 그러면은, 나 어떻게 빠졌어요? 맞으면 내일 하면 되지. 아직 사장하고 하면 돼. 사장이 한 시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은 몇 명이 하느냐? 14만 4천 명만 하지 다른 사람 못한다. 응? 뭐 너나 나나 뭐 신학 박사 가는 게 아니고 주인이 줘야 하지요. 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인데 주인이 예정 속에 당신이 마음대로 정할 때에 완전하게 정했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그 다음 시간 오는 거요. 현재 시간이 가면 현재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다음 시간표 온다고요. 그렇게 일곱 인이 있고 일곱 나팔이 있고 일곱 대접이 있고 순서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못 따라가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인은 성신님이에요. 성신님이 감동감해야 우리 표현한 몸이 매일매일 일할 수 있어요. 이 사람 몸은 이상합니다. 오늘 건강해도요. 오늘 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갑자기 몸 아플 때 있죠. 그것도 어떻게 합니까? 무릎 꿇고 해결해야지. 그거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악과를 먹여놨기 때문에 이 몸은 죽을 몸이요. 예. 아무리 유년기에 쫓아다녀도 노년기 되면요 손발이 맥이 빠져서 걸음도 걷기 싫어. 그렇잖아요. 노쇠하면은 그렇게 영적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천국 복음을 은혜에 씨를 심어서 쫓아다녀도 흑암이 덮이면은 꼼짝 못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흑암 먼지가 56년이 됐다고요. 다섯째 나팔로. 그렇게 나팔 재앙을 피해야 재림주 만나는데 나팔 4개 불 때는 땅 3분의 1이 불탔으니까 빛이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통치하는 거예요. 땅 3분의 1은. 그 빛을 찾아서 성경을 보고 알 수가 없으니 탈출합니다. 탈북. 그 소련에서 넘어오면 돼요. 북한서도 넘어오면 자유세계에 와서 예수를 자유롭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9장에 58년부터 흑암이 덮여놓으니까 탈출이 없어요. 세계가 전부 어두워졌으니까 그래도 핫케스가 필요해요. 예? 그래도 핫케스가 경절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이지 명절. 응? 명절 설날 응? 또 단오절 또 이 민속 절기 있잖아요. 또 국가의 뭐 제현절, 뭐 개천절, 응? 8.15 광복절 있잖아요. 근데 6.25는 뭐요? 절기가 아니에요. 한란 날이요. 전쟁 났단 말이요. 슬픔의 날이요. 그래서 6.25를 상기하자. 왜? 공산당 또 내려온다 그 말이죠. 이게 절기의 뜻이 성경도 어둠이 덮었을 때 절기는 무슨 서? 무슨 서? 내 말을 막기를 못하던 것 같아. 아니, 영적으로 흑암이 덮을 때는 무슨 성경 읽어야 돼요? 학계서지, 학계서. 학계서가 경절이요, 경절. 축절.
세계를 살리는 수륩바벨인 뒤집어풀 때, 자 조금 있으면은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키시리니 또한 만국을 진동시킨다. 그때 이 구이사 제단에 내가 온다. 그런데 수륩바벨을 내가 인으로 택했다. 이 경절이요. 이거 하나만 알아도요 밥맛이 납니다. 살맛이 나요. 지금은 노숙자가 돼도 학교에서만 딱 믿으면요 소망이 있어요. 네? 지금 아무리 잘 살아도 학교에서 모르면은 절망이요. 정말 앞으로 죽어요. 못 살아요. 학교에서 모르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이 땅에 구원의 문으로 줬는데 책임을 졌어요. 구원은 예수님이 하시지 하나님이 못해요. 왜? 하나님은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 피가 없어. 그러게 유월절 못해. 그 유월절은 누구 절기요? 예수의 절기요. 독생자의 절기요. 그럼 예수님이 피만 주고 구원이 끝나는 게 아니요. 복음의 씨를 심었으니 길러야 되니 성령 보혜사를 보내줘야 돼. 그래서 하늘에 가시고 10일 만에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그 성령 받아야 천국까지. 성령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요. 그 이낙간 천국 가는데 성령이 도장을 찍어줬어요. 그 증표로 은사가 내려 방언이 터지고 병이 고쳐지고 힘이 나고 불이 오고 생기가 오고 생수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막 몸이 뜨겁고 이렇게 몸이 이상해서 그게 12가지 그 믿음이 와요. 소망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믿음, 소망, 사랑이 최고의 은사요.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다? 사랑이다. 예수님과 같이 됐어요. 예수님의 사랑 자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랑의 법을, 사랑을 베풀 수 있다. 다른 사람을 살려봐야 되겠다는 사랑. 마귀는 사람을 잡아먹자는 악이, 악당들,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남을 해치는 것이 사탄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예? 예수 때문에 손해를 봐야 돼요. 이 땅에 살 동안에 예수님이 갚아준다 그랬어요. 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이 무엇일까? 이제 본론적 계시가 14장까지인데요. 4장에서 그 마땅히 된 것은 무엇인가? 마태 1장에서 유다서까지 십자가도 옵니다. 성령의 법입니다. 근데 마땅히 될 일은 하나님의 인입니다. 초막절입니다. 절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응? 내가 성령에 감동했다. 그럼 이 계시록 깨달으려면요, 성령이 와야 깨달아요. 인간 지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니고데모야, 내가 땅에 있는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데, 네가 하늘의 것을, 내가 하늘의 것을 말하면 감히 알아듣겠느냐, 그 말이요. 땅의 이치도 모르는 인간이 하늘의 진리를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성령이 와야 깨달음이 하여. 성령을 구하세요. 성신님 오세요, 오세요. 그럼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와서 청소를 해서 그 같이 살아볼까? 그럼 성령 관 사람은요, 이제 시끄지약을 안 해요. 응? 죽으니까 성령이 막아줘요. 절제해서 불의길 밟아요. 야, 저기 사과밭에 사과가 맛있어 익어서 땀으로 같이 하면 성령이 안 돼 하고 막아줘요. 예? 그래서 도둑질 안 합니다. 예? 그게 율법에는 성령 없으니까 다 하는 거예요. 뭐 열 가지 계명 다 범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 1500년 동안 범한 죄를 예수님이 걸머지고 대신 저주를 받았다. 단번에. 예? 백성들이 1500년 지은 죄를 예수님은 정월 14일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고 우리를 회복을 시킨 거예요. 해방을 준 거예요.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감동했는데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 보좌는 좋은 높은 자리, 고배로운 자리가 보좌입니다. 그게 이 땅으로 보면 대통령이 사는 집은 청와대잖아요. 청와대.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청와대야. 보좌의 보좌.
근데 그 보좌 위에 안주신이가 있는데 안주신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옷을 갖고 하나님 모양이 요한이가 볼 때에 벽옥은 파란 보석, 홍보석은 빨간 보석,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푸른 보석은 사랑과 은혜를 상징하고 붉은 보석은 진노와 심판을 상징합니다. 오늘까지 기독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하는데 계시록은 진노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알곡은 계시록으로 가고 죽정에는 못 갑니다. 자, 자연 계시에서 타장마당에 오곡백과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농사 추수할 때 그게 따로따로 콩은 콩대로 밭은 밭대로 쌀은 쌀대로 그래서 곡간에 가만히 담아서 구별해요. 그대 죽적에는 못 가지요. 응? 여러분 알 것 같아요? 글쎄 내가 알 것인가 죽적인가 모르겠네. 그럼 알 것은 계시록 자천하면 알 것이고 안전하면 뭐가 돼? 죽적이겠죠. 그러면 예수님 따라 열두 제자들은 뭐였어요? 율법 전에서요, 십자가 전에서요. 십자가. 그래 알곡이 됐어요. 우리는 다시 연 계시록 지나면은 변화착을 해서 알곡이 돼서 천년시대 곳간에 가고 안 지나면 못 간다. 그 신앙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실천이요 실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어? 야고보서에 아무리 믿어도 행함이 안 따르면 그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행함을 했어요. 믿고 따라갔어요. 믿고 따라갔다. 응? 그래 하나님이 심판과 새 시대, 더 은혜와 새 시대, 자 벽옥과 홍보석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책을 예수님께 넘겨줬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인데 재림이 좀 만나는 첫대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절에요. 그리고 무지개가 있잖아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장로님이 24명이죠. 이 뜻은 구약의 열두 지파, 신약의 열두 사도, 그리고 구약 교회, 신학교 합해서 24 장로. 면류관이 뭡니까? 면류관은 상급. 그렇게 장로님들이 위에서 결제를 해요. 암흑의 집사는 일을 얼마나 했다. 암흑의 집사는 교회에 맡아냈지 일 안 했다. 계시록 안 전하더라. 그러면 상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전할 마음은 있긴 있어요? 그, 현재 전하고 있죠? 그, 열심히 해요? 대충 해요? 응? 아주 말 안 하고 이제 작정했어요? 응? 아주 맞춰봅시다. 어디, 할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긴 있는데, 이 손이 말 안 듣지요? 게을러가지고, 응? 야, 따라합시다. 소털같이 많은 날에. 따라하라니까요. 소털같이 많은 날짜에 개털같이 쉬고 하자. 그런 속담이 있어요. 그 핑계하는 거예요. 내 일은 밤잠 안 자고 해요. 그렇죠? 내가 할 일은 잠을 안 자도 해야 잠이 오고 시원하지. 근데 하나님 일은 별 관심이 없어. 그러면은 그 사람은 서시대 가도 종족 백성까지 왕권은 안 돼요. 죽도록 충성해야 왕권 주지. 잠자다 가는데 왕권 주면 안 되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예? 여러분이 하나님 자리 가서 보면은 다 알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바꿔보세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주고 싶어서 사랑을, 당신의 본질 사랑을 주어서 같이 살자고. 그럼 사랑도 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하늘의 사랑을 받으면은 대박이 났잖아요. 응? 살판 났잖아요. 근데 하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땅의 것만 찾아서 불탈 것인데 소돔 고모라까지 불탈 것인데 그게 소망이 아니요 절망이지. 예? 땅의 것을 빨리 정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올려놔야 그게 새 시대의 상급이 되고
보석집이 된다 그 말이죠. 예? 빨리 열심히 돈 벌어서 주의 일에 헌신하면 됩니다. 주님 일에 바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모인 데서 설거리했습니다. 그렇게 어떤 가부가 역전 두푼을 바쳤습니다. 그게 요즘 말하면요, 한 동전 500원짜리 두 개쯤 되는 것 같아. 너무 적은 액수인데 예수님은 그 가부를 칭찬했어요. 너희들 중에 하나님께 드린 물질은 이 가부 역전이 최고다 하니까요. 유대인들이 뿔이 났어요. 우리는 많은 돈을 바쳐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성전도 그물을 씻는데 응? 우리 보고는 칭찬 안 하고 그 가부 협정 두 푼 보고 칭찬하는 거 보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그 제자들도 화가 나가지고 응? 예수님 그 협정 두 푼이 뭐 대하다 나갖고 칭찬합니까? 이 성전 보세요. 46년 그물어진 성전이 이게 최고 아닙니까? 아, 이 성전 무너져.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왜? 이 땅에 쌓아둔 건 다 무너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린 돈이 아니고 너희는 율법으로 이 성전 세웠다니까. 로마 황제가 헤롯이가 그래서 예수님 설교를 제자들도 빨리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여러분도 제가 본문 설교를 할 때에 빨리 알아듣지를 못하는 것 같아. 그렇게 전도를 잘 안 한단 말이요. 개직지근 해가지고, 응? 어? 그럼 열심히 할 거요? 잠도 좀 덜 자고 할 거요? 밤에도 좀 나가고, 응? 요즘도 뭐, 퇴행금지인데 밤이 있습니까? 전철이 계속 다니는데, 12시까지, 응? 그니까로, 이제 계시록 20장 가면요. 12절 그랬죠.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응? 그때 가면 이제, 사람들이 다 직고해요. 핑계 못해요. 로마서 14장 보면 심판대 앞에 서면은 직고하리라. 네가 입으로 고백한단 말이죠. 그렇게 성령이 와서 빨리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서 주님의 일에 힘쓰고 애쓰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응? 그래서 주님 올 때 많은 상급받는 종이 되라고 성령님이 급해요. 그 성령을 울기만 돼요. 성령이 탄식하는데 성령과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우리 뼛골속에 선악과가 밖에 있어서 순간적으로 이님이 나와서 나를 넘어뜨려 응? 안식일 또 잊어버리게 하고 안식일을 교회 와야 되는데 딴 데 가는 거예요. 응? 이거 얼마나 큰 죄입니까? 민수기 15장 보면 안식일 범하면요 돌로 때려 죽여야 돼. 벌써 죽은 몸이요. 그것도 모르고 건방지게 산단 말이죠. 죽은 몸인데, 응? 그 은혜로 좀 연장을 시켜주니까, 폐역한 자식이 됐어. 이 폐역한 자식들아, 이사 1장에. 너희가 머리에서 발까지 형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 다 마침 터진 흔적밖에 없다. 그게 너하고 나하고 예우치마자, 변론하자. 그 변론 안 하려고 합니다. 살려주려고 하는데, 야, 세일을 고해. 고쳐줄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잖아요. 세일만 고하면은 내가 너를 변화시켜 준다는데, 예? 그럼 세일 고하고 변화체가 돼야 돼요. 안 고하고 푸틴에 잡혀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 장로들이 뭐 하느냐? 하늘 본부에서 결제한다. 상급을 결제한다. 오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하여튼 이제 이 시대에 큰 문제는 요 예배 시간 빠지는 겁니다. 그 미혹입니다. 사탄이가 예배는 무슨 예배 만날 하는 예배인데 응? 돈을 버려야지 돈. 응? 이성봉 목사가 어머니하고 싸울 때에 어머니 교회 가면 밥 줍니까 떡 줍니까 돈 줍니까 나 오늘 평양시장에 사과 팔아 돈 벌러 갑니다. 돈. 그렇게 엄마가, 이 자식아, 너 몸에, 응? 폐에 지수도 막 그려서 죽게 돼 있는데 무슨 돈이냐? 그래도 내가요, 70살은 삽니다. 나 지금 돈 벌어놓고 40대만 예수 믿을게요. 엄마, 걱정 마시오. 이딴 말이야? 근데 그날
평양에 사과 팔러 갔다가 오다가 자빠져가지고 술 먹고 골수염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했단 말이요. 그래서 엄마 가보니까 이사가 하는 말이 이 젊은 청년 불쌍합니다. 장가도 안 갔지요. 근데 다리를 잘라야 돼요. 그 말을 들은 이성봉이가 다리를 잘라? 그럼 내가 병신이잖아. 그럼 장가도 못 가겠네. 가만 생각하니 큰일 났단 말이요. 그때 이제 성령이 와서 해결합니다. 어머니 내 잘못했어요. 교회 갈 건데 사과 팔러 왔다 이정이 되는데 예? 앞으로 예수 믿을게요. 내 호주에 담배도 빼주세요. 그 젊은이 담배 폈던 것도 그 귀신은 담배를 좋아해요. 마귀는 이 육체 즐거움 때문에 그 아편하고 마약하고 그 다음 막 사탄이 하는 짓이요. 응? 그러니까 예수 믿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네 내 말은 딱 이렇게 됐지. 그거 싸다. 뭐 말하면 네 또 고집 부릴래 그 말이요. 어떤 엄마가 아들 죽는 걸 좋다 합니까? 안 돼서 가지고 네 그래도 고집 부릴래. 그거 싸다. 싸다가 뭐요? 비싼 게 아니고 싸. 그 옹골치다. 그 뜻이에요. 그래 시켜 욕 먹고는 회개하고 그래서 다리가 안 자르고 고쳐가지고 부흥사가 됐어요. 그 은혜 시대 부흥사로 쓰였고 하나님이 사탄을 붙여가지고 고진 감내야 고생 끝에 가서 회복해서 부흥사가 돼서 많은 사람 살려냈잖아요. 여러분도 변화 제대로 되면요 고진 감내라. 지금은 쓴 것이 왔어. 고통이 왔어. 영육관에. 그래서 여기서 고통 받을 때 회개하고 그래서 이렇게 새길 말씀 다 새겨서 제 변화체로 11장의 증거 마치고 주님 만나러 갑니다. 예? 공주여 만나야 되겠죠? 정월 24일 날 자 보좌 7명이 있습니다. 일곱 등불 킨 7명인데요. 이는 하나님의 7명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수정은 투명한 보석이거든요. 밖에 보이는 것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 생물이 있는데 내 생물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내 생물이 눈이 가득해. 에스겔에서는 서랍을 가나요? 그룹. 생물이나 서랍 그룹은 같은 이름이에요. 천사인데요. 하나님을 도와주는 일하는 천사.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사자는 산 짐승들을 지배하잖아요. 그 산의 짐승도 생물이 지배합니다.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가축, 가축을 지배하는 생물.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사람의 영육,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천사. 그 다음에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독수리 새를 지배하는 생물이다. 네 생물이 각각 여섯 날개가 있고 이 숫자가 여 뜻이 있어요. 일곱은 하나님의 완전수의 안식일이요. 여섯 개는 창조 6일 제7일은 안식일 창세 1장 2장에서 그렇게 이 숫자가요 지배를 받는 숫자가 6이라요. 그 네 생물은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지 하나님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모질이에요. 그래 여섯 개로 뭐합니까? 그 안가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게 통찰력. 하나님의 일하는 천사는 밤낮으로 다 살피겠다. 우리 마음도 보고 있다 그 말이요. 그 하나님 눈은 불꽃 같아요. 응?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하나님 찬양해요. 하늘의 천사들이 내 생물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 우리도 밤낮 쉬지 않고 이래야 되죠. 눈 감을 때만 자고 눈 뜨면 기도하고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오면 가면 전도하고 바빠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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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세 번일까요?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그게 성부 성자 성신이 곧 하나님이요.
한하나, 삼위일체가 한하나는 전에도 계셨고 창조자요 이제도 계시고 현재 사건 장차 오실 자라 재림 심판 하고 여기 사람이 끼어들만데요. 응? 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 시대마다 대표자가 있어요. 근데 보내지도 않았는데 마귀가 들어와서 네가 대표종이다. 예를 들면은 문성명 씨다. 박대선 씨다. 이만희다. 조희성이다. 김풍일이다. 이거 다 마귀 들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신이 역사하면요. 감히 자기가 시대 대표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봄도 모르는데 구의사도 모르는데 다니엘서도 모르는데 전삼년도 모르는데 언제부터인지 예? 어떻게 그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보낸 종은 겸손하지만은 때가 되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니엘도 했어요. 이사야도 했어요. 자기 사명을 했단 말이죠. 그래야 택한 자가 모여오고 구원받지. 택한 종이 와서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요. 하나님 역사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어나! 빛을 발해! 이렇게 하잖아요. 종에게.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계시로 안 지나면요. 우리 주변 사람들이 계시는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택한 자를 살리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그게 에스겔 3장에 안 들어도 전해.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파수꾼이기 때문에 북방 온다는 거지요. 응? 포르투가 왜 북방에 갔느냐? 석가라 1장도로 갔다면은 분명히 아수르 군대가 유다의 목에 온다니까요. 거기 2사 8장에 그때 바에살 하스바스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9절에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응? 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세세 영광 받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으로 생활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안 드리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모든 것이 감사야. 옥에 갇혀 옥에 잡혀가 매 맞아도 감사합니다. 바울같이 범사에 감사라 이게. 왜? 안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안식에 안식 갈락하니까 마귀가 공격하니 핍박하잖아요. 그 감사지요. 핍박 많이 받으면 멸류관이 커지니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경배해야 돼요. 자 하늘에도 하나님 앞에 경배하잖아요. 내생물도 장로들도 경배하잖아요. 만물도 천사도 땅에 있는 교회도 영광 돌려야 되죠. 말씀 앞에 계시록 앞에 나와서 계시록을 읽고 듣고 전하면서 감사해야 돼요. 그게 첫째 교회예요.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대 그 장로님들이 쓰고 있는 멸류관이 누구 거냐 우리 건데 이제 때가 되었으니까 하나님 앞에 벗어놓고 하나님 이 멸류관요 일한 대로 주세요 이렇게든 보세요. 우리 주 하나님이요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믿습니까? 이 만물 하나님 6일만 쉬었어요?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만물이 주님 뜻대로 그 인간도 주님 뜻대로 쓰임받아야 되죠. 마귀도 주님 뜻대로 쓰임받아 그냥 마귀 따라가면 죽으니 예수 따라가야 된다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장로님의 고백이요. 어? 하나님 이 멸류관 일한 사람에게 주세요. 벗어났어요. 우리가 받았어야 되죠. 그럼 이제 어제 아침에 나오교 교회 설교 안 했어요? 뭐 깜빡 잊었는데 또 다 했는 줄 알았더만은 이렇게 나이가 드니까 자꾸 착각이 온다고요. 분명 안 했어요? 그럼 해야지. 자 3장 14절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재림 주님이 재림할 때 좀 만나자고 편지를 보냈어요. 뭐가 너희가 잘못됐느냐 크게 잘못했어요. 아멘이시여 봐요. 예수님도 아멘이야. 아멘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요. 나도 그 말 같다니 아멘이란 말이에요. 충성되고 예수님은 아버지 충성된 종으로 왔어요. 이사 42장에 나의 택한 종을 보라. 응?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그 삼위일체요.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창조자요. 근데 생명의 빛으로 찾아봤어요.
근데 자기 백성이 영접 안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내가 네 행위를 안 오니 필요산 교회인데요. 나우드가 교회가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잘못됐지요. 응? 잡든지 덥든지 해야지. 미제가 만들어도 신앙은요.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의 소원은 좀 극성적으로 응? 좀 뜨겁게 좀 냉동적으로 좀 찾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단이 있어야 되지. 이거 물에 물탄같이 미지근한 예수님 믿어도 이를 가네. 그 미지근한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적극적으로 예? 어린애가 배고프면 뭐라 합니까? 엄마 아빠 저디 있으면 좀 줘.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 그런 애가 있습니까? 없지요. 엄마를 붙들고 저 달라가면 때려쓰지요. 그런 식의 그 뜨거운 것이에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할라놉니다. 건세 주세요 하고 달라붙어야 되지. 주실래만 주시고 말래만 말고 마음대로 하시거든요. 태만이요.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 그래 주겠습니까? 안 주지요. 그래서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하고 못 산다. 너 심판받는다 그러면 육체가 죽는다 그 말이요. 영혼은 내가 불쌍해서 그냥 조건 없이 살아있었지만 육신은 아니다. 아담이 본다. 너희들이 왕권 받으면 아담이가 고소한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선악한 것 모두 쫓아내 죽였는데 내 동생들은 무조건 왕권 주면 되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저 그건 그렇다. 그래서 안 된다 말이죠. 그래서 7대 법이 구원의 법입니다. 17절 네가 말하기를 이렇게 미지근한 사람들 태도가 또 동일한데요. 부자들이 모인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거든요. 그들이 뭐 말합니까? 나는 부자라. 목사님부터 부자야. 그래서 죄를 짓고 세상 법에 걸려들어서 3년 잡혔잖아요. 응? 아들은 지금 형부소 갔다니까요. 왜요? 부자가 돼서 문제가 생겨. 돈이 없으면 돈을 흥치먹지 못했는데 돈이 많으니까 교회도 흥치먹고는 걸렸단 말이죠. 응? 그래서 나는 부자라. 부자가 저주요. 솔로몬 성전을 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버리고 타락했어요? 부자 때문에. 솔로몬이 부자요. 세상에 제일 부자요. 그 하나님 안 버려서 택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바벨론 70 갔다 또 회복시켜서 스룹바벨이가. 예? 그 오늘 기독교도요. 지금 부자가 큰 소리 치는데 택한 사람은 5개월에 찾아와요. 그럼 버린 사람은 안 찾아오지요. 그게 구원은 예정대로 돼요. 예정된 사람은 계시록대로 구원받고 불택한 사람은 노숙자라도 버림받아요. 뭐 가난하다고도 세시대가 아니에요. 예정이 돼 있대요. 예정이. 야곱을 택했기 때문에 안 버려. 에서는 유기 처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교회 와도 에서의 사상은 구원이 없어요. 알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사랑의 속성입니다. 나는 부자라 하면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님과 부자겠다. 하지요나? 하잖아요. 근데 계시록 여기 3장 응? 15절 보면요. 딱 걸려들었어. 너는 잘못된 부자다. 왜 돈을 네가 가진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야 되지? 그 말이요. 응? 그 마태 5장에 마태 6장 19절 그렇죠. 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주님 설교인데 그걸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돈을 모아놨더니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양심 타락이요. 육신이요. 편안하고요. 돈이 많으면요. 기도합니까? 예배 드립니까? 교회 갑니까? 안 가요. 왜? 돈만 해로 앉아서. 오늘 얼마 벌었지? 얼마 예금됐지? 통장이 몇 개야? 응? 여러분. 삼성은 회장이 교회 갑니까? 이건희 아들. 교회 갑니까? 젊은 놈이? 안 가요. 갈 수가 없어요. 왜? 가면 회사 넘겨줘야 되거든, 하나님께. 그래, 자기 걸 안 넘겨지도 못 가는 거예요. 겁이라도 못 가. 응? 그 예수님 당시도 부자 청년 왔잖아요. 돈 다 버리고 오라 하니까요. 그러면 도망갔어요. 부자는 약대가 어디로 가기 쉽다고? 바늘기로. 바늘기로 약대가 들어가. 응? 바늘기로 실도 잘 안 가서 눈이 어두면 응? 실도 잘 못 끼는데 바늘기가. 어디 그리로 약대가 예수님 설교 참 명설교야. 엄청 큰 설교야. 또
제자들 보고, 야, 너 형제가 잘못한 게 있지? 형제 눈을, 형제 눈에, 예, 티를 빼려 하지 마. 네 눈에 대들뽀를 빼, 대들뽀. 아니, 내 눈에 무슨 대들뽀 오더라. 응? 그렇게 설교가 엄청 큰 설교예요. 자, 나는 부자기 때문에 부족이 없어 돈 많이 벌어놨다니까. 응?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예수님 볼 때는, 네 공허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영적 상태가 심판 앞에 나올 수 없어. 부끄러워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벌거벗었다. 자, 누가 제일 처음에 벌거벗었어요, 성경상에? 예? 아담이. 자, 창세기 3장에,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을 불렀어요. 너 어디 있느냐? 예, 내가 벌거벗어가지고 좀 부끄러워서 나무 밑에 숨었어요. 그랬어요? 아담이 언제 옷 입었어요? 벌거숭이가. 근데 왜 옷을 벗었겠냐? 영광 옷을 벗겼다. 빛의 옷을, 하나님 빛 속에 살다가 흑암이 덮여가지고 두루두루워서 떨어, 돌돌돌 떨고 나무 밑에 숨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잎을 여기 차고 앉았어. 그 무화과가 뭐냐면요, 모세가 율법을 상징해. 율법으로는 우리 수치를 가릴 수 없어.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보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식인데 몇 절일까요? 3장 27절이야. 응? 누구든지라. 예수로 옷을 입으면 예수 옷이야. 그럼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아담에게 양가죽을 입혀줬죠. 양 잡아서 껍데기를. 그게 누구를 가르쳐요? 유월절 양 예수. 그리고 몇 년 있다가 아담이가 구원받았느냐? 4천년 만에 기다리다가. 그래서 아담은 에덴 동산은 못 가고 선악을 먹기 때문에 무궁신 갑니다. 누구 옷 입고? 예수 옷 입고. 예수 이름으로. 예? 여러분도 육신 옷은 입었지만은 영적으로 부끄러움 없는 것은 예수가 이름을 줬기 때문에, 피를 발랐기 때문에, 죄가 사해졌기 때문에 당당하게 살고 있어요. 나는 내 죄가 예수께 넘어갔다. 근데 내 속에 원죄가 있어서 이거 저 뽑아줄 한에 여기 왔다 이 말이죠. 잘 오셨죠? 이 말씀을 읽어드리면 뽑아준대요. 그런데 읽어두고 지키는 게 문제인데 지키면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읽어들어도 안 따라가면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 감기 모사라면요, 병원 처방받고 약을 일주일간 지어놔서 그래 약을 약방대로 천장에 달아놓고 쳐다봐. 감기야 따라가라 하면 안 떠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 약을 먹어야 돼. 예, 아무리 예언의 말씀을 읽어들어도 내가 먹어야 되지. 안 먹으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너를 권하노니. 주님은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 야, 너 돈 따라가면 죽으니 소부는 성리같이 솔로몬같이 네가 돈 따라가면은 바벨을 잡혀갈 것이니 큰 거울을 보고 사진을 보고 바로 돌아오라고. 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금을, 금이란 것은 연단 바다의 금이지요. 연단 안 받으면 불순물이 섞이면 순금이 아닙니다. 그 불로 연단한다. 불같은 시험이 온다. 그래 고난의 풀무다. 마귀가 와서 괴롭힌다. 그럴 때 나만 바라봐라. 그럼 네가 순금 등대가 된다. 부유하게 하고. 그게 스가랴 4장에요. 순금 등대가 부자께 해요. 하늘을 볼 때 그렇게 계속 2장 8절에 아시아 7개 중에 서머나 교회가 순금 등대께 해요. 근데 한란 궁핍이 많았어요. 고통도 핍박도 많고 가난했는데 주님이 볼 때 실상은 네가 부자라 했어요. 첫째 교회. 근데 반대쪽에 나오던 교회는 겉으로는 부자인데 속은 가난뱅이야. 그렇게 빨리 버리고 첫째 교회 되라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마음이 든든해.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어. 내가 땅에 가진 건 없어도 순금등대 기둥이다. 내가 애굽 땅 중앙지대 기둥이다. 기둥은 힘을 쓰는 거예요. 응? 죽도록 충성하는 게 기둥이요. 그렇게 전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리고 안식을 잘 지켜야 기둥이지.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기둥이 될 수 없잖아요. 응?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흰옷이 두 가지인데요. 왕이 입는 옷은 세마포는 왕복이고요. 또 가족들과 백성인 것은요
백성에 보시는데 흰 옷이에요. 세마포가 아니고 그냥 속죄옷. 그리고 계시록 7장에 나가면 옷이 두 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임바진 정도는 세마포, 작은 19장 7절에 신부들이 입는 세마포, 그 다음 9절에 7장 9절에 큰 하늘에서 나오는 흰무리는 누구냐? 종족 백성들, 속죄옷, 예수로 구원받았다, 영혼구원. 그 다음 육체도 이제 따라가니까, 초대교회를 따라가니까, 임바진자 따라가니까 천년시대 가게 됐어요. 옷이라는 것은 행위를 갖춥니다. 우리가 손님 만날 때 옷 입고 만나잖아요. 집에 있어도 혼자서 벗고 있다가도 손님 오면 옷을 입어요. 또 우리가 예식에 갈 때, 결혼식 갈 때 두루마기가 두루마기 예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예복이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0장이잖아요. 많은 사람이 혼인잔치 왔는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청함을 입은 사람 많은데 택한 자는 적다했어요. 예, 교회는 많은 사람 출입해요. 그때 택자가 적어요. 14만 4천 명. 그래서 불로 연하 금을 사서 부자가 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거는 선악가지를 뽑아내자는 거죠. 우리는 입으로 죄를 많이 지어요.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그렇게 성령이 고쳐야 이제 선악가지를 빠져나가면요. 신 같은 사람이 돼요. 그게 천막절 되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누구도 다 부족이 많고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짓고 있습니다. 또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 성령의 안약입니다. 약방의 안약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눈을 밝혀야 돼요. 고쳐야 돼요. 뭐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미워하면 계시록 안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계시록이 필요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신부가 되라고 같이 살자고 고쳐주려고, 6천년 묵어있던 원죄를 뽑아주려고,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여러분, 잘못할 때 매맞는 게요, 사랑의 징계가 좋아요. 잘못해도 그냥 내버리면요, 버린 자식이에요. 응?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우리 할 일은 읽고 듣고 열심 내는 거, 게으르지 말고 따라가는 겁니다. 회개하라, 뉘우쳐 고쳐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 양심의 문에 밖에 주님이 녹화합니다. 문 열어라. 근데 잠들면 못 열잖아요. 그 잠 깬 사람 열어줘요. 그럼 예수님 갑니까?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게 세상 문이 아니고 양심의 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기쁨, 구원의 기쁨, 이 말씀의 기쁨, 예수님 필요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마음의 기쁨, 소망, 구원의 확실성, 즐거움. 이기는 그에게는 조건이, 이긴다는 건 뭡니까? 마귀 대적과 싸우고 이긴다는 것은 순종하면은, 예수님 이겼으니까 이김이 내게 오늘 이김을 주시게 되고, 순종 안 하면 쫓겨납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보좌가 왕권이요. 예수님 자리 같이 가요. 신분이 있게. 내가 이기고 예수님도 이겼어요. 순종해서. 천의 몸에 태어나서 69일에 갈릴리 복음 전했어요. 애굽에 신앙 갔다 왔죠. 그 다음에 십자가 갔죠. 무덤에까지 갔죠. 부활했죠. 이겼어요. 이기는 것은 세상의 이김과 다릅니다. 세상의 승리는 원수를 박살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 승리는 맞아 죽는 게 승리예요. 승교. 근데 아마겟돈에 가면, 최후에 가면 승리가 보이지만 그때까지는 맞아 죽어야 돼. 쫓겨나야 돼. 넘어져야 돼. 마귀한테 끌려가. 상처가 나. 죄를 짓게 돼. 솔로몬같이, 다윗같이. 그게 가정이요. 가는 가정.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응?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대로 가락했는데 사람들은 똑똑해서 안 갑니다. 응? 그게 인본주의요, 바벨탑이요, 망할 사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신인데 인자는 자기의 기록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은 성경대로 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나귀 메고 가세요, 타고 가세요. 응?
왜 타오가 그 어리고 불쌍한 걸 메워가야지. 성경이 타락해서 타는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들도 고난을 받으라 했죠. 고난 받아요? 고난의 풀무에서. 멸시 받아요? 쫓겨나서요? 미움 받아요? 그게 우리 가는 길이요. 그러면 내 혼자 있으면 누가 해줘요? 옆에 사람이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요? 좀 고마운 사람들이지. 다윗이가 공격받고 재질 때에 나단이 있었죠, 나단이가. 응? 또 신하들도 있었죠. 또 압살롬 아들도 있죠. 고마운 사람들이지. 다윗을 성군 만들려고 고난의 분부를 가게 했죠. 알고 보니까 시편이 나왔더라고요. 응? 그 성경은 무궁무진한데 사람들은 수박하다가 속으로 뭣도 모르고 맛도 모르고 비판만 하고 겸손한 사람이 돼서 성령 역사는 가만히 참고 기다리다가 성경 깨달을 때 그때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을 깨달아야 되지요. 사람이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나를 위해서 만대를 정했는데 정한 대로 행한다. 무조건 말씀 따라오라. 지금은 잠시 버림받을 때 이사야 54장 7절에 내가 너를 잠시 버렸으나 그 후에 큰 긍휼로 너를 모으리라 했어요. 예? 그게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인데 우리 간의 길이에요. 그 좁은 길도 가시바 또 골짜기도 지나가야 돼요. 뭐 힘든다고 피해갈 수 없어요. 그게 사람이 볼 때 저 예수꾼들 왜 저래지? 성경 모르면요 다 시험에 빠져요. 그 성경대로 그러한 사람이 시온산 정상에 가서 천년배가 되는 것입니다. 응? 그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예수님 같이 신랑 신부 되잡고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지, 들을지어다. 그 예수님이 걸어간 길이 33년 십자가 길인데 사복음서에 남아 있잖아요. 누가 그걸 깨달아요? 몰라요. 그 순이라 가는 길도 학계서거라 다니엘 계시록인데 누가 알아요? 몰라요. 그래 쓴 맛을 다 봐야 돼. 그 고진감래 쓴 것을 다 거쳐야 단 것이 온다니까요. 그게 성령이 끌고 가지 사람이 알지도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여호와 신으로 되는 역사라고 스가랴 4장 6절에 말씀했지요. 그만 좀 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 속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영원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셔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덴에서부터 싸움이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이 나게 생겼나이다. 6천년 동안 마귀한테 맞아 죽은 사람은 왕이 되고 때려 죽는 편에 섰으면 멸망을 받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 편에 붙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많이 순교를 시켰나이다. 지금도 사탄들은 이 자들을 공격하고 헐거뜯고 방해하고 손해를 끼치고 대적하지만은 때가 되면은 스룹바벨의 머리털로 은빛 십자가로 이미 40년 전에 1975년 5월 15일에 승리기어 주시고 북방의 멸망을 징계를 주시되 풍년으로 주시고 또 북한과 중공이 망하는 징계는 성탄절로 주시고 유다의 승리는 시계바늘이 쉽다고 돌아갔는데 히스기야 정권의 승리를 이미 구약에다 보여주시고 예언하셨나이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엄청난 동방역사 승리를 인간이 감히 어떻게 알고 믿겠나이까. 성령의 기름 부임하면 믿을 수 없으니 이 아침에 믿고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는 피역하여 불순종하는데 당신께서 오셔서 우리를 기계로 쓰시고 불순종하지 않도록 순종만 주시옵소서. 그러이 많은 열매를 맺혀서 주님 앞에 있을 때 칭찬받는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